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영동 무첨재 가는 길은 좁은 시골길입니다. 문화재를 찾아갈 때는 이런 길을 자주 지나갑니다. 그래도 시멘트가 깔려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무첨재는 조선시대에 이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안우하의 아들인 안뇨가 후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조선 왕가의 외손이었던 안뇨 선생은 1519년 조선 4대 사화 가운데 하나인 김효사화가 일어나자 난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첨재를 지었습니다. 건물은 1522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첨재라는 이름에는 네가 난 바에 욕됨이 없게 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고종 9년에 불에 타서 중수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고쳐 지었는데요. 1995년 고친 건물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외진 곳 문화재를 찾았을 때 아쉬운 게 있다면 잠겨있는 문과 높은 담장입니다. 문이 잠겨있을 때 담이라도 낮으면 고마운 일인데요. 무첨재는 담장이 낮습니다. 출입문에는 모현문이라고 편액을 달았습니다. 아쉽지만 문은 잠겨있구나 하고 가까이서 볼 마음을 접고 빙빙 돌다가 옆문이 있어 봤더니 문을 열 수가 있네요. 다행입니다. 무첨재는 마을에서도 좀 떨어진 곳에 있고 둘레에는 논과 밭뿐입니다. 그래서 담 안에 들어서니 조용하고요. 조용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첨재는 팔짝 지붕에 앞면 네 칸, 옆면이 두 칸 크기입니다. 가운데 두 칸은 대청이고 양쪽에 방을 두었는데요. 오른쪽과 달리 왼쪽 방은 한 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대청이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무첨재는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도 반짝반짝 닦아 놓았네요. 마루에 올라서 보니 바깥에서 보는 크기에 견져 지붕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마루로 올라서는 디딤돌도 자연석 그대로 가져다 썼네요. 뒤로 가면 방 아래에 아궁이가 있고요. 방과 대청의 문을 같은 높이로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바람만 한 번씩 불어올 뿐 적막한 무첨재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 듯 기둥의 갈라짐이 아주 멋스럽네요. 기둥은 수리하면서 다른 나무로 이어붙인 듯한 곳도 있습니다. 무첨재 옆에는 관리사인 모선헌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세웠다고 하네요. 오늘은 영동군 매곡면 무첨재에서 스스로 욕됨이 없이 살라는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문화재 여행TV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